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좀 오랜만에 반도체 섹터 한번 좀 말씀을. 반도체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네요. 네,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이제 정부 발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주 21일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전략이 좀 담겨 있는데요. 뭐 요약해 보자면 5년간 약 340조 이상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과감한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규제 특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반도체 기업의 어떤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상당히 내용들이 좀 구체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단지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좀 상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용적률을 확대하게 된다면 이제 클린룸의 개수도 지금 기존의 12개에서 18개로 좀 늘어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가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가 지금 9개에서 12개 정도로 지금 기존 클린룸 자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인허가도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에 좀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인허가 부분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설비라든지 R&D 투자도 빠르게 지원하지 않을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제책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뭐 노동이라든지 환경의 규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반도체 육성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인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좀 연내 설립을 해서 5년간 3,600명 정도 현장 인력을 좀 양성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어떤 최근에 보게 되면 국가 간의 어떤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좀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어떤 산업에 확실하게 좀 지원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삼성전자 관련돼서 뉴스가 좀 몇 개 나왔는데요. 특히 결국은 이제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자체가 밝힌 것은 아닙니다만 텍사스주 이제 감사관실에서 투자 계획과 관련돼서 삼성이 제출한 이제 세제 혜택 신청서가 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스틴에 반도체 두 곳이 지금 가동이 두 개 있고요. 테일러도 지금 170억 달러를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추가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뭐 테일러 신공장에는 9곳, 그다음에 오스틴 신공장에 두 곳을 더 추가로 뭐 건설을 하겠다 혹은 이제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돈을 약 한 252조 정도가 추가로 투입될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자체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제 파운드리 산업 지금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패키징 사업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아니까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패키징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 좀 있습니다. 충남 이제 온양에 있고요. 천안에 있고 이제 중국 이제 수저우에 있는데요. 패키징 전용 생산 라인을 좀 늘리기 위한 그런 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가장 유력한 게 천안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외 투자를 통해서 캐파를 증설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좀 반도체 섹터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결국에는 키워드는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투자가 들어오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장세 속에서는 결국에는 작은 종목, 중소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일 만한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그중에서 저는 오늘 아비코 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32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55% 성장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비코테크가 흑자 전환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2분기 실적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아비코테크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아비코 전자의 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탈 파워 인덕터 그다음에 시그닐 인덕터가 좀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2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캐시카우 노릇을 했던 이제 시그널 인덕터 관련돼서도 뭐 1분기에 살짝 조금 이제 매출이 감소하는 좀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2분기엔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DDR5 교체가 어떻게 보면 메인 어떻게 보면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텔이 CPU를 좀 지원을 하면서 DDR5 수혜 같은 경우는 뭐 빨라야 내년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DDR5가 좀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시그널 인덕터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이제 본업에 대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의 공략을 하는 걸로 하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인 테마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13,000원으로 현재 지정을 해주셨고 현재가는 1,900원입니다. 오늘 시초가에도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